안녕하세요. 낙엽슬 이창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방송한 인터넷 방송에서 컴퓨터 정보 보기 부분을 편집해서 올리겠습니다. 컴퓨터를 쓰면서 가장 궁금한 것이 내 컴퓨터의 사양은 어떻게 될까? 아마 그것일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주고 샀는데 컴퓨터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컴퓨터가 굉장히 느려요. 다른 사람들 컴퓨터를 보니까 빠른데 내 컴퓨터는 느리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간단하게 내 컴퓨터 사양을 확인하는 방법은 바로 그렇습니다. 시작 표시줄에 있는 파일 탐색기를 클릭합니다. 그런데요, 윈도우 10의 경우에는 내 PC라고 있습니다. 윈도우 7과 윈도우 8까지는 내 컴퓨터라고 되어 있던 것이 윈도우 10에서 야 그래도 기존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름을 바꿔놓는 게 좋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내 PC라고 이름을 바꿨죠. 조금 얄팍한 수작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내 PC에다 마우스 놓고 마우스 우측 단추를 누르면 드롭다운 메뉴가 뜨죠. 자, 드롭다운 메뉴를 한번 살펴볼까요? 드롭다운 메뉴에는 축소, 관리, 시작 화면에 고정, 네트워크 드라이브 연결, 새창에서 열기, 바로 가기에 고정, 네트워크 드라이브 연결 끊기, 네트워크 위치 추가, 삭제, 이름 바꾸기, 속성. 여기서 속성을 마우스로 누릅니다. 자, 속성을 마우스로 누르니까 시스템이라는 창이 하나 또 떴죠? 클릭해서 시스템 창이 뜨면은 여기에 바로 컴퓨터에 대한 기본 정보 보기가 나와 있습니다. 컴퓨터를 한번 살펴볼까요? 좌측에 보면은 제어 판음, 장치 관리자, 원격 설정, 시스템 보호, 고급 시스템 설정, 그리고 보안 및 유지 관리 이렇게 나오고요. 우측에는 컴퓨터에 대한 기본 정보 보기 하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윈도우 버전이라고 나오죠. 자, 윈도우 버전에는 윈도우 10 프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5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 올라이트 리저브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윈도우 10 프로에 관련된 All right reserved 권리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보셨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밑에 시스템을 살펴볼까요? 시스템을 살펴보면 그 밑에 프로세서 하고 나오죠? 바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CPU를 얘기합니다. 옆에 보니까 이제 인텔 R, 제온 R CPU 하고 나오죠. 워크스테이션이나 서버에 사용하는 제온 CPU입니다. X5650 제온 CPU, 즉 헥사코어 CPU입니다. 영상 작업 등을 할 때는 CPU가 논리적으로 12개가 동작을 하죠. 물리적으로는 6개의 CPU가 동작합니다. 6개의 CPU가 동작을 하니까 헥사코어라고 합니다. 자, 그 옆에는 CPU의 클락 속도가 나왔죠. 2.67GHz, 2.66GHz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사양이 CPU 자체는 제 컴퓨터가 꽤나 괜찮다는 얘기네요, 그죠? 이 컴퓨터가 사실 워크스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사양이 이와 같이 좋게 나옵니다. 자, 그럼 그 밑에 설치된 메모리를 볼까요? 메모리는 12.0GB 하고 나오죠? 네, 메모리가
12GB가 장착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4GB짜리 3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시스템 종류. 시스템 종류에는 64비트 운영체제 X64 기반 프로세서 하고 나옵니다. 자, 윈도우가 64비트 용이고 X64 기반 프로세서, 즉 64비트 기반 프로세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온 것이 펜미터치. 이 디스플레이에 사용할 수 있는 펜 또는 터치식 입력이 없습니다. 즉 펜이나 터치 장비가 장착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밑에는 이제 컴퓨터 이름, 도메인 및 작업그룹 설정하고 나왔네요. 윈도우 10을 설치하신 분들은 꼭 컴퓨터 이름을 본인 이름이나 가족의 이름으로 해놓지 마십시오. 전체 컴퓨터 이름에도 본인 이름이나 가족들의 이름이 들어가게 하지 마십시오. 윈도우 10은 보안이 매우 취약합니다. 모든 것을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전송하는 형태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개인정보는 넣어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컴퓨터 설명을 안 적어놨으니까 없죠? 그 다음에 작업그룹이 나와 있습니다. 작업그룹은 컴퓨터를 네트워킹 하거나 이럴 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기본으로 워크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밑에 또 뭐가 나와 있나요? 윈도우 정품 인증하고 나왔죠? 그 밑에 또 보니까 윈도우 정품 인증을 받았습니다. 네, 요거는 이 컴퓨터는 워크스테이션 메이커 제품이기 때문에 정품 인증이 당연히 이루어져 있죠. 이와 같이 자신의 컴퓨터에 대한 기본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 정보보기 인터넷 방송분 제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낙엽이슬 이창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